068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은, 는 동사는 특수전원장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6년 1월 9일 설립됨 국내 시장에서 핵융합 전원장치를 공급하는 유일 업체로 특수전원장치 사업과 전자유도가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특수전원장치 중 핵융합 전원장치는 국가연구기관을 대상 플라스마 전원장치는 환경설비 전문 업체인 포스코 ICT와 민간기업인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특수전원장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6년 1월 설립되었으며 특수전원장치 사업부문과 전자유도가열 사업부문을 영위 중임 대시 플라즈마 전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특수전원장치와 전자유도가열장치를 개발, 공급하고 있음 대시 특수전원장치 사업은 최종 수요처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직접 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유도가열 사업은 철강플랜트 전문기업과 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 재무 대시 플라즈마 공급 확대에도 서울교통공사향 매출 인식 지연과 대곡소 사선 일부 구간 등의 전동차 제작 연기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원가 구조 악화와 인건비, 경상개발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검단 및 청라 연장선 관련 매출 인식 확대, 용인 경전철 운영 사업 관련 추가 수주가 기대되며, 신규 반도체 장비 사업의 추진 등으로 외형 회복 가능할 듯. 2023년 6월 14일 기준 장마감 다원시스의 시가 총액은 5,17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다원시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8위입니다. 다원시스의 상장 주식 수는 3,426만 3,437주입니다. 다원시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다원시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7.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4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0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87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51배, 6,0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4번지억 원, 마이너스 145억 원, 마이너스 159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7번지억 원, 마이너스 183억 원, 마이너스 1519억 원입니다. 다원시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7번지 46%이고 유보율은 948.04%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9.08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7-0.7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1.83이며 전일 대비해서 24.98-2.79% 상승한